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좀 길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네 시간에 걸쳐 살펴봤고요.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청지기의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의 삶을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주인이 나옵니다. 그 주인이 왕이기도 합니다. 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 종들이 나옵니다. 이 종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하면 여러분 옛날에 노예가 종인데 노예하고 아들은 전혀 어울리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실 만큼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녀로 삼으신 동시에
우리가 그 나라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세상적인 개념의 종과는 다릅니다. 단순한 의무감에서 부과된 노역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일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동참하는 종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주인이 맡겨줬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달란트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 원금과 이자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달란트가 누구의 겁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겨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중에 책망을 받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게 받은 것이 문제다. 근데 여기 핵심은 많게 받은 것과 적게 받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상급이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받은 달란트의 양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주인이 각기 재능대로 맡겨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달란트만 하더라도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한 장정이 하루 번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한 사람이 거의 쓰지 않고 20년 동안 벌어서 모아야 모을 돈이기 때문에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말씀드린 대로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주인이 이제 나중에 다시 와서 주인이 이제 계산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이걸 큰 일로 말합니까? 적은 일로 말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에 보면 주인이 다시 올 거라고 그랬는데요,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 분명한 계산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이러한 계산이 있을 텐데, 이 땅에 섬긴 것을 작은 것으로 비유하면서 그 나라에서 큰 것이 맡겨질 거라고 말하고 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같은 상급이 주어지고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란트를 가지고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 그대로 내어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같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익분 부익분인데요, 이게 자본주의의 병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자본주의의 병폐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법칙에서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이겁니다. 있는 자는 더 주어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금 30장에 나오는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겨 그리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만약에 이게 지옥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느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그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 그래도 구원은 얻는 것은 아니냐라고 어떤 분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절대 자만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뭐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바깥 어두운 데에 쫓길 거라고 말하고 있고요. 거기서 슬프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말하니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유업을 자동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다 성경에 제거돼야 합니다. 안 맞기 때문에. 그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이 청지기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달란트를 맡겨주셨다고 그랬는데 미 남침례 교단에서 성경 전체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발간한 침례교인의 이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영어로 Baptist Ideals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소책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생명, 재능, 시간 그리고 물질을 복음 선포와 기독교 봉사에 책임 있게 쓰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청지기 직분은 우리가 존재하며 소유하는 모든 것이 성스러운 위탁물로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아멘. 자, 그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며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스러운 위탁물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그 네 가지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돈, 소유. 이 네 가지가 성스러운 위탁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각자에게 나눠주셨다 그랬는데 여기 말한 달란트는 바로 네 가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되 각기 다르게 맡겨주셨습니다. 각기 다르게.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진 재능만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에 비해서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성실하게 일하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부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적은 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자신을 잘 돌려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 생명의 기간만 하더라도 각기 다르고 환경만 하더라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각기 다른데 그 맡겨주신 것을 크게 나누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
이것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입니다. 제가 한때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새 아들을 하나님 주시고 저쪽엔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셨지만 그들 예수님만을 잘 자라고, 또 목회하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최소한 여러 명은 되니까 나는 내 목숨 다 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매우 많은 것임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멀었네 싶더라고요. 각기 다르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위해 우리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오늘날 이제 헌금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린 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헌금 바구니 내놓고 그냥 올 때 집어넣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헌금 바구니 돌리면 사람들이 시험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헌금할 때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얼마 헌금하나.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와서 난 오늘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예수님 가만히 계셨어요. 나는 저분보다 더 많이 드립니다.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어떤 과부가 와가지고요, 엽전 2입 드리니까 그걸 보고 너무나 놀라하셨어요. 감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이 과부가 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구절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래요. 조금 헌금 드리면서도 과부의 엽전 2입입니다 이렇게 드려요. 근데 그 구절에 대해서 그 어떤 학자가 주석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는가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를 남겨놓는가를 보신다. 그러니까 그 부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그게 큰 돈이었지만 일부를 드린 것에 불과하고, 그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과부가 훨씬 많이 드린 거죠. 달란트의 비율을 생각하시면 돼요. 열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드린 것은 6천 대나리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100 대나리온 드린 사람이 100 가진 사람이 100 대나리온을 드리면 이게는 비교 자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 훨씬 많이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청지기로서의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속으로, 나는 지금 선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중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더 선한 청지기로서 올바로 충성해야 할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 생명, 재능, 시간, 물질 중 어떤 분야인가? 자,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청지기로 삶을 살아야 할 한 부분이 시간적인 면입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시간적인 면. 그러니까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많은 성도들이 물질적인 면에서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대체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물론 11조만 좀 드렸기 때문에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게 전혀 선한 청지기로 삶은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 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오늘날은 너무나 이해가 잘못돼 있어서 어떤 성도들은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만 드렸으면 이제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11조는 기본적인 헌금이고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입니다. 청지기로 삶을 살아야죠. 자, 그런데 포도나무 교회에서 물질적인 면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래도 청지기로 삶을 잘 살아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청지기의 삶의 한 분야는 시간적인 면에서의 청지기입니다. 시간적인 면에서의 청지기.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에게 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중요한 한 핵심적인 부분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적인 면에서의 청지기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 구절이 우리가 시간적인 면에서 어떻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를 잘 다루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보시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 다음에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 둘째는 세월을 아낀다는 단어의 의미.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넷째, 세월을 아끼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세월을 아끼려면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술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 끝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자, 이 부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적인 면에서의 청지기로 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적인 면에서 청지기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은 그날에 계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계산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본문은 또한 그 또 하나의 이유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현 세대가 있습니다. 현 세대.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현 세대는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인류의 타락부터 시작됩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이 현 세대는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 재림 때 끝납니다. 그때까지 현 세대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는 오는 세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 age to come. 오는 세대.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는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현 세대가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 영원한 하늘나라가 지속되는 그거를 오는 세대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고요.
현 세대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세대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는 세대가 언제 임했느냐? 예수님의 초림 때 임한 겁니다. 예수님 초림 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 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임해서 이제 그 오는 세대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는요, 인간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모든 이 현재 세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는 세대는 예수님의 초림 때 임해서 계속되면서 이 현세가 끝난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세대는 두 세대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현 세대와 오는 세대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 세대의 특징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구원받지 못했던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 그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시대가 가기 때문에 세월 아끼란 말은요, 그 뜻인데, 자, 이 현 세대는 특징입니다. 무슨 얘기냐? 인류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벗어나서 타락한 자기 육신의 본성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것과 같이 가는 게 뭐냐 하면 그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요. 이 배후에는 사단의 통치가 있습니다. 그 주인은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정확하게 본인이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 하건 성경에 의하면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이 현 세대의 특징인데, 이게 말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 악해집니다. 악이 더 강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 갈, 뭐죠, 그 면제부를 받은 게 아니고요, 지옥 가지 않을 면제부를 받은 게 아니고 천국 갈 단순한 티켓을 얻은 게 아니고요, 성경에 가면 이 사단의 나라에서, 현 세대에서,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이 두 세대가 같이 가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의 풍족 가운데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도 이 구절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삶으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이 말하는 이 삶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은 거죠. 많은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오는 세대가 이미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 오는 세대는 지금부터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아울러 이 현세대가 끝나고 사단은 지옥에 던져지고 죽음도 지옥에 던져지고 죄도 지옥에 던져지고 더 이상 죄가 존재하지 않는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는데, 지금과 그때의 차이가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Already. 그런데 아직 온전히 임한 건 아니죠. Not yet. 이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하게 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할 부담감만 가득한데요, 그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자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이 운행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음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과거의 그 이 현 세대로 돌아가려는 습관이 우리에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현 세대의 죄의 영향을 받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오늘 본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까 그 에베소서 그 본문이 아니라 에베소서 그 5장만 보아도 그 세월을 아끼라고 5장에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15절부터 읽었는데, 근데 앞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까 말의 죄도 지금 지적하고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만하니.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 또 말에 있어서 부정한 자, 이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음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5장 5절과 6절에 나온 이들이 믿는 자들 중에 이를 죄를 범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혹은 그러한 죄를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무는 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9절만 보더라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말하면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요, 어차피 불신자들은 이런 죄 가운데 삽니다. 그들이, 이것이 그들의 삶의 뭐죠? 방식입니다. 이 현세대. 그러면서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란 말은 불신자들과 상종하지 말란 말이 아니다. 명백하게 말합니다. 왜? 그러려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거다. 그러면서 성경에 말하는 이러한 죄들을 짓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란 말은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현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 다가오는 세대에 속하게 되었는데, 악한
현세대 일로 돌아간 거죠. 그 안에서 돌이키지 않은 거죠. 이런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뭐죠? 이 여기 이 언급된 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지 못할 거라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성령과 동요한 삶을 그 승리를 전혀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그 모든 유업이 절대로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까 우리 살펴본 거죠. 이러한 상황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즉 세월을 아끼라. 그런즉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여기는 보면 지혜롭지 못한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매우 뭐죠? 자세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5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Be very care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우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새로운 세대에 속하게 됐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이 현 세대 방법대로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그래서 거룩한 이 세속의 삶에 떠나 수도원 생활하면 거룩할 거라고 생각해서 수도원 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수도원의 사생아들의 뼈가 그 수도원 그 지하에서 많이 나왔다는 얘기 가끔 듣잖아요. 그런 장소에 있다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속된 것은 어느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술집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술집이 거룩한 장소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 장소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어도 술집에 앉아있는 것 못지않게 훨씬 더 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 우리 삶의 태도에 달려있잖아요. 달려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뭐죠? 지금 이 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통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역을 말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머물 때 우리가 거룩합니다. 근데 여기를 벗어나서 이 현세대의 가치관과 그 영향력 아래 입술이며 그 삶의 방식과 패턴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게 부정한 겁니다.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게 부정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현세대가 끝날 때는 더 이상 유혹도 죄도 사단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쉬운데 지금은 이 현세대와 오는 세대가 같이 가고 있으니까 쉽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마저도 아까도 나온 대로 그렇게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매우 조심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극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이 세대 가운데 속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쉽게 세월을 놓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쉽게.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은 정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거죠. 할렐루야. 둘째,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기회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기회를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영어 NIV 성경에는 그 원어를 잘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기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는 세대에 속해 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말은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이제 기록해서 책으로 나오면 좀 더 자세히 알게 될 텐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신 거잖아요 거기. 그래서 바로의 세력을 묶고 그 안에 억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권능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을 친히 지도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잖아요. 저들을 위해 싸우시고 저들과 동행하셨잖아요. 이들을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들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셨잖아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하셨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땅에 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단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가운데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의 모형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 삶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기대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 삶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실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모세, 죄송합니다. 웬 모세? 네. 그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쳤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길은요 요한과 베드로도 매일 간 길이에요. 그날 처음 간 길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그 기회를 안 놓쳤죠. 그리고 그 환자에게 가서 당신이 원하는 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에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고 이렇게 떴더니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그날 5천 명이 구원 받았어요. 이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어떨 때는 제 아내가 이렇게 저에게 누구를 얼마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자주 하죠. 근데 어떨 때는 그 제가
그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뭐 지금은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마이너스 통장에서 꺼내야 될. 그런데 제 아내가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이 기회다. 이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섬기곤 했는데 어떨 때는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결국 그 결실로 한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일이 있었어요. 구원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주신 기회를 놓쳤더라면 그 엄청난 일을 안 일어났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놓쳤더라면 나중에 한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일은 안 일어났겠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책에 보면 제가 가끔 얘기하듯이 한 번 어떤 분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게시판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카나다 사스커촌 주에 있는 주요 도시들의 도시 이름이 써있으면서 그 도시의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들이 써있었어요. 그러면서 물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설명해 준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지역 도시들마다 뭐지?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거나 교회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면 우리는 곧바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울기 시작하더래. 그럼 자기 마을에, 자기 도시에 와서 교회를 세워줄 수 있냐고. 20년 동안 그 지역에 복음적인 침례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탄원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고. 거기서 160km가 떨어진 건데 해주겠냐고. 그래서 거기 가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뿐만 이 교회를 통해 주변의 교회들이 지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분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 섬길 뿐만 그 자녀들도 목회자로 부름 받아 섬기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요, 하나님 보내신 기회, 그 기회를 못 잡았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이거를 디바인 어포인먼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만남을 하나님이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아주 전도 열심히 한 분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할리우드 스타들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전하게 되고 하는 이런 얘기도 나는 걸 보았는데요.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 악한 현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급하시는 이 삶이 실제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있다면 지금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divine appointment이면 divine appointment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만나 계신 하나님의 약정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한다. 이걸 기대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비싼 얘기인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페이스 침례교회인가요? 그 교회에다가 그 대학생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대학생 사역이라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교단, 이렇게 총회 질문했더니 대학교에서 이렇게 캠퍼스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18개월, 24개월 동안 노력했는데 한 반도 안 세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시해보세요. 그랬더니 성도 중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보이면 거기 시간을 조정하고 삶을 조정해 동참하세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 육신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에 관심을 갖거나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자기의 죄를 보거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근데 한 학생이 이렇게 수업을 마쳤는데 여러 수업을 같이 듣는, 그래서 얼굴은 아는 한 학생이 장학기 오더니 그러더잖아요. 내가 보기에 너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나하고 좀 얘기 좀 할 수 있니? 그러더래요. 근데 옛날에는 바로 다음 시간 수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갔을 텐데 주일날 그 설교가 시간 나서 그걸 빼먹고 얘기하기 시작했다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기숙사에서 자기들끼리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좀 네가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해 줄 사람을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2년 동안 전혀 열매가 없었는데 한 주 만에 성경 공부반이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에서 4개인가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부산에서 컨퍼런스 인도하면서 사람에서 참 놀랍게 함께 했어요. 우리 지체들도 일부 왔다 갔는데요. 정말 귀하게 함께 하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또 그 다음날은 이제 앞으로 CTS하고 좀 우리가 같이 군사역뿐만 협력하기 위해서 또 본부장이 와서 같이 만났고요. 이런 일 하다 보니까 책도 써야 되고 또 지금 학교 뭐 기숙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잖아요. 일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바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을 더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길이 선명히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쫙. 그럴 땐 제가 책을 써야 할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쫙 더 보여져가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떨 때는요, 저도 알겠어요. 지금 되어져가는 일들을 주 앞에서 기다리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일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는 이제 제가 컴퓨터로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지도도 보면서 이제 기도하면 사람이 인도를 받아요. 왜냐하면 뭐 기숙사 짓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모금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하고 등등부터 시작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핵심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활용하는 것, 그게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은 직업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해서 이게 그럼 여기서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하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것, 활용하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한 번은 제 아내가 그 자기 중학교 동창인가 초등학교 동창이 시골에 있는데 서울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토요일 날인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하러 가라는 마음을 주신다고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차 운전도 못하니까 버스 두 번 갈아타고 지하철 한 번 타고 거기 갔다가 올 때 또 같이 지하철 타고 버스 두 번 갈아타고 와야 되거든요. 토요일 바쁜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토요일 날 바쁜데 꼭 가야 되냐. 근데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거죠. 월요일날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게 돼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요 없더래요. 그 옆에 분이 그러더래요. 지하 법당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러더래요. 그 한참 기더니 오더니 오자마자 교회에 그렇게 막 비방을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람이 인도를 따라 말씀 전해가지고요 어떻게 됐든지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고요 여기다
묶고 다니는 묵주를 풀어가지고 준 거죠. 그래서 노획물로 받아왔더라고요. 기회를 붙잡는 것,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으십시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십시오.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열망하시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예민해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활용하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이게 세월 아끼는 겁니다. 이게 세월 아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세월을 아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뭐죠? 에베소 5장만 하더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란 말이죠.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필수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서들 중에 옥중서신, 제가 보기에는 옥중서신들이 가장 꽃인 것 같아요. 어떤 절정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근데 그 옥중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의 중요성이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도 그렇고 5장도 마찬가지고요. 골로새 1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 편지하면서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임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네, 정상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단어에 매우 함축돼가지고 읽고 나도 뭔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간단히 설명할게요. 영어 NIV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원어에 나와 있는 대로 잘 풀어놨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써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않았다. 그러면서 구한다 그래요. 그래서 구하는 게 한 가지예요. 여기 보면 뭘 위해 구하느냐, 이렇게 돼요.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를 채워주시기를 구한다. 이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잖아요. 성령이 주신 깨달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면서 10절에 We pray this in order that, 우리가 이것을 구하는 것은 뭐뭐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와요. 왜 이것을 구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주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하고 모든 면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제 매우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나름대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노력해봐야 본인이 열심히 노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 구절을 보면 지금 설명은 똑같은 이유예요. 그러면서 나머지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범사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네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요.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여기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는 뜻을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데 자라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영적인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서 인내 가운데 이르는 것.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요게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합당히 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좋은 일에 열매도 맺고요 하나님 아는 데 자라나기도 하고요 등등. 그런데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데 왜 모르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한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냐? 로마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요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교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실천적인 부분. 항상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말하고 그걸 토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해요. 이게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로마서에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가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므로란 말은요 그 앞에 모든 걸 말해요. 쭉 교리적인 부분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구절이 뭐냐? 이 구절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선한 뜻을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작품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공장에서 만든 구두하고 수제품은 다르다고. 명장이 하나씩 손으로 만든 수제품은 매우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다른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제품입니다. 하나님 직접 만드신 수제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제품인데 선한 일을 예비하시고 만드셨어요.
여기 보면 만세전부터 대비하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우연에서 한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는가? 바로 이 부분을 말하죠. 그럼 하나님 뜻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기뻐하신다, 온전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데 핵심적인 부분을 여기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삶이 드려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청지기로 삶에서 생명이 있었잖아요. 저는 거기에 뭐가 포함되냐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포함된 겁니다. 요게 되어져야 하나님 뜻이 분별됩니다. 적재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하나님 뜻이 분별 안 되냐면요, 이 현 세대, 오는 세대, 그 양쪽 다 양쪽에다 한 다리씩 걸치고 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놓치기 쉽고 이것도 놓치기 싫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온갖 혼동만 있는 거죠. 죄책감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와 똑같으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의 말 위에 한 다리씩 걸치고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똑같거든요. 이거는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은 정반대로 나가는 거니까. 우리 신앙은 우리의 두 발 전체를 하나님께 들여 올려놓는 거거든요. 너희 몸을, 이 말은 우리 육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을 말하는 건데, 히브리서하고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돼야 뜻이 분별됩니다. 이거는 구원의 순간부터 올바른 구원이 되려면 이게 반드시 포함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이 삶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분별되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리더십과 비전에 대해서도 나중에 나누겠지만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또렷하게 보일 때, 그 목표가 보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보여질 때, 그때 여러분은 바라보고 나갈 목표가 보입니다. 그래야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거죠. 뜻이 분별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가능해지고, 물론 그 전체적인 안 보여도 그때그때 보여진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멘. 끝으로 네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5장 이제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요,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택 여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재형입니다. 지속적으로 삶을 살기를 추구하라는 거죠. 성령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삶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술은 육신, 문자 그대로 술도 의미할 수 있지만
세상적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좋은 장소에 나들이 가는 게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과도한 오락, 그것도 술 취하는 것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닐지 모르지만 등등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의 핵심입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 그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비전도 보이고 또 주님으로 인한 기쁨도 넘치고 그렇죠. 아멘. 제가 이렇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구절은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결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보면요, 그 원래 원문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어가 명령문이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열매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게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다.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는데 바울 예를 보십시오. 그는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이렇게 손짓하는 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그 동료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하고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인 빌립보로 갑니다. 사역의 문은 전혀 안 열리고요. 맨날 뒤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쫓아다니면서 뭐지? 그 예언하는데 예언 내용은 정확합니다. 문제는 귀신 들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견디고 견디고 견디다가 못 견뎌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노예인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줬는데 그 소망이 사라지니까 주인들이 고소해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당 채찍은 맞으면 살이 찢어지는 거죠. 그 당시 병원은 의료시설, 뭐 난방, 내막 이런 게 없었죠. 많은 감옥은 먹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밤 12시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또한 감사하시겠어요? 이 상황인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등이 성한 게 배가 아프십니까? 우리가 아시아로 간다고 안 그러던가요? 왜 여기 보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왔는데 사역의 일은 전혀 안 열리고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 대해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밤 12시인데 상처도 정말 쓰라리고 아팠을 텐데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자신이 범사에 감사했죠.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거요, 성령 충만함이 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이런 삶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왜 이 바울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시며 신실하시다는, 그러니까 선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신뢰했고요. 그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했고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분명히 신뢰했고요. 그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은 항상 최선인 것을 분명히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분의 신실하심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용어로만 듣기 쉬운데요. 이게 매우 실질적인 건데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납득조차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사랑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분명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상황 감사할 수 있었어요. 범사에 감사.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자기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자기를 주의 종 삼아주셔서 복음 전하게 하신 그 은혜,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핍박을 받는 이 특권을 허락하신 그 은혜 감사했을지 몰라요. 그거요 성령에 충만하냐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근데 그렇게 감사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견디지 못해 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감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옥토를 흔들어 보시죠. 옥문이 떨어져 나가고, 착고가 끊어져 나가고. 이거 지진 난 거 아닌 게요. 지진 나면 옥문만 떨어져 나가지 손에 착고가 풀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역사 못한 거죠. 그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옥문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죄수를 도망간 줄 알고 그러면 이제 그당 간수를 이제 목이니까 자살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도망가고죠.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그 간수장 뭐죠? 집안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전체가 구원받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늘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했던,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의 마음, 똑같은 교회라도 어떤 교회는 되게 속세기가 하고 어떤 교회는 늘 마음에 있는 이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교회에 세워졌어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엔 이건 약간 돌이켜서 한 얘기인데 그 상황 닥쳤을 때 만약에 제가 거기 있어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지금쯤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했으면 잘 여기 와서 뭡니까 이게 하나님 이랬더라면 빌립보 교회 세워졌을까 안 세웠을까요? 안 세워졌겠죠. 빌립보 교회는 안 세워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몰라서 그렇지 그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반응하는 그 한 가지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를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라고요. 이게 근데 이 세월을 아끼려면 뭐가 필수적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필수라고요.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게 필수지만 이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반응할 수 있어서 그 기회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술 취하지 말아라. 왜? 육신과 성령은 싸우기 때문에. 육신과 성령을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중보기도 하고 돌아가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의 민족 가운데 몸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는데 개인도 주님 찾으면서 주님 민족 가운데 중요하고요. 또 교회 모여서 이러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중보기도. 왜냐하면 거기 모이면 하나님 이제 함께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뭐가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지고 환경을 이기는 믿음. 남편이 속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마음의 감격 가운데 사랑하기를 다시 추구하는 그 마음이 주어지잖아요. 이게 돼야.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나와서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갔는데 너무나 주님과 좋은 시간인데 들어가서 텔레비전 2시간만 봐보세요. 꼭 나쁜 연속곡 아니라도 2시간만 봐보시면요. 저 텔레비전 많이 봐가지고 이제 끊으려고 지금 난리인데. 제가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2시간 봐버리면 그 열정, 그 마음, 그 깨달아졌던 거, 그 하나님의 그 이게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텔레비전 집에 없어고 한 시간도 봐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이게 과도하면 술 취하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술뿐만 아니라. 그리고 술 취하면 뭐 하느냐? 성령을 소멸시켜요. 대적해요. 육신의 일과 성령은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가 뭐냐면 말씀의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그 옥중서신인데 아까 에베소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또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아까 에베소 5장 19절 이하에서 나온 열매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고, 여긴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보면 둘을 연결해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핵심적인 한 가지 요소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모일 때 성경을 이렇게 두세 장씩 쭉 읽어가잖아요. 꾸준히 빼놓지 않고 온 분들은 지금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미 다 묵상했잖아요. 우리 시작한 뒤부터도.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 되고요. 그만큼 더 그렇게 될 때 세월을 아끼는 것도 또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는 그 청지기로의 삶을 살펴보되 시간적인 면에서의 청지기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삶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의 비유를 올바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한다면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매우 양쪽으로 나눠지죠.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청지기 삶이 중요한데 그중 한 부분이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의 청지기 삶을 사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